네. 우리 리안 씨는 어떻게 적으셨어요? 저는 안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네. 안 빌려준다. 아까 말씀 다 하셨잖아요, 세 분이. 그 부모 자식 간에도 돈 거래는 하는 게 아니라고. 네.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한 번도 친구한테 나 아니면 선배한테나 뭐 돈을 꿔본 적이 없어요. 꿔본 적 빌리지도 않고 빌려주지도 않고. 네. 근데 이제 굉장히 급한 상황에서 저한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여유가 된다면은 저는 그냥 줘요. 안 빌려주고 그냥 아예 받으세요. 그런 적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 아는 언니가 200만 원만 급히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주고 났는데 계속 전화를 안 받고 이제 피하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속으론 준 거였는데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전화 통화가 됐을 때 제가 안 갚으셔도 된다. 드리려고 생각을 한 거였다고. 언니가 나한테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아니 좀 괘씸하지 않아요? 근데 연락도 안 받고. 근데 그 이후에도 연락이 잘 안 돼요. 사실은 언니가 저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생각해 보고 주기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죠. 어쨌든 저는 그냥 줬으면 좋지 제 능력 하에서 빌려주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은 다리를 뻗고 자도 그거를 가져간 사람은 진짜 다리 뻗고 못 자는 것 같아요.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리아 씨가 만약에 송경철 씨 같은 분이 내 남편이었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안 살아요? 친구는 될지 않죠. 남편이 나도 안 살아. 이제 결혼했는데 남편이 다 돈 빌려주고 막 남친구한테 빌려서 돈 주고 이러는 거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속 터지죠. 그렇죠. 진짜 못 살죠? 네. 네. 나 장비 사야 되는데. 야, 윤철영 씨 물음표예요? 알쏭달쏭한.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이걸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10원 빌려줘도 빌려준 거고 1억 빌려줘도 빌려준 거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그 친구에게 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은 거고요. 만약에 얼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안 적었겠죠. 근데 일례로 이제 저도 빌린 적도 있어요. 또 빌려준 적이 많죠도. 그래서 일례로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랑 그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부터 되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 당시에 이제 그 한 20년 전이니까 우리 애들 한 두 살 네 살 요때 정도죠. 이제 한창 그때예요. 네네네. 네. 예. 그때 당시에 그 친구가 이제 돈 천만 원 좀 빌려 달라고. 그때 당시 천만 원이면 되게 큰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진짜 언제 갚을래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은행 가서 같이 가서 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줬어요. 줬어요. 예. 네, 줬는데 이제 아직까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얘기에 싫은 거야. 내가 진짜 친한 친구고 소중한 친구고 그놈하고 내가 밥도 먹고 진짜 나쁜 짓도 많이 하러 다니고 이제 나쁜 짓을 해봐야 이제 몰래 담배 피고 이런 거지. 네. 지금은 근데 어쨌든 의로운 일도 많이 하고 이제 이렇게 해왔던 친구인데 그 돈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내 친구를 잃은 거예요. 나는 친구가 혹시 방송을 혹시라도 보면은 나는 괜찮거든요. 받을 마음도 없고 안 줘도 돼. 다 잊었고. 영상 편지를 좀 써보세요.